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시선 36번째 시간 시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이 주목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시간 시선택입니다. 12월 둘째 주 시민들은 언론개혁 관련 뉴스를 가장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받은 뉴스 키워드는 2위 MBC, 3위 적폐청산, 4위 자유한국당, 5위 세월호입니다. KBS 총파업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고 YTN이 해직 기자들이 복직한 지 약 4개월 만에 새로운 투쟁을 예고하면서 언론개혁이 다시 일파만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KBS입니다. 지난 화요일 총파업 100일을 맞은 KBS 새노조 총회 현장 영상을 비롯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중인 KBS판 필리버스터 현장, 성재우 KBS 새노조 위원장의 인터뷰 등 장기전으로 접어든 KBS 파업 관련 뉴스가 주로 선별됐습니다. YTN은 최남수 사장 내정자 관련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최남수 내정자의 부적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노종면 기자 인터뷰, 최 내정자가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시절 쓴 친재벌 성향의 칼럼 등 최남수 내정자가 YTN 사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는 뉴스가 주로 선별됐습니다. 돌아온 마봉춘, MBC가 2위입니다. 2000여일 만에 복직한 MBC 해직 언론인들의 출근길, 부당 정보로 한동안 마이크를 잡지 못했던 손정은 아나운서가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다는 소식, 최승호 신임 사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이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보도 참사를 사죄했다는 소식 등 MBC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시민 편집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3위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 사람이 뉴스 인물이었습니다. MB 정부 자원 외교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지난 주말 다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행진을 한 사실 등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선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4위입니다.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800여 개, 그리고 4.16 조례 등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힌 법안과 조례가 시민 편집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런 총평을 날렸습니다. 발목 정당.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세월호가 뉴스 키워드 5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를 전한 기사와 정치권 반응이 우선 선별됐고, 특조위 방해에 관련된 해수부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 중이란 사실을 지적한 기사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선태그였습니다. 숙명. 영화 제목도 자서전 제목도 아닙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서 서서 한 말입니다. 이게 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숙명은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5개 수사팀, 30여 명의 검사가 이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특별검찰관,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본부, 특별검사의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특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마지막 검찰 국정원 수사팀에 그 발목이 잡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물갈이 된 후 첫 번째로 신청된 구속영장에 의해 우 전 수석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국민들이 기억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검사들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고 조사 대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 우 전 수석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병우입니다.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법망을 피해 다녔던 우병우를 국민들이 찾아내 청문회에 출석시켰고 국민들에 의해 바뀐 정부에서 국정농단 세력의 마지막 퍼즐로 구속됐습니다. 국민들은 환영했고 정치권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의 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그 이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처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이 구속한 주요 피의자를 같은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어줬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됐습니다. 혹시 이게 다 우병우를 풀어주기 위한 포석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동PD의 눈이었습니다. 일파만파 속 뉴스 인물을 조명하는 시간 시선인물입니다. 시선인물 16번째 주인공은 전경원 교사입니다. 하나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전경원 교사는 어쩌다 슈퍼맨으로 불립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서울시의회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교사가 하나고 입시 비리를 폭로하면서 그는 어쩌다 슈퍼맨이 됐습니다. 내부 고발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모두 그를 비난했습니다. 전 교사가 고발한 학교의 문제점이 아닌 용기를 낸 전경원 교사가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따돌림은 나쁘다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전경원 교사는 그렇게 왕따가 됐습니다. 전 교사는 바른 소리하고 잘려나가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서 안 된다고 생각해 버티고 버텼다고 말합니다. 내부 고발로 인해 지난해 해임됐다 올해 초 복직한 전경원 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공익 제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어쩌다 슈퍼맨들을 응원하며 시선인물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삼수생 우병우 축하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되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니 검찰에도 당당하게 나가시고 교도소도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되겠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 청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자 비정상의 정상화.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공사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저희가 뭐 직을 바라고 싸운 건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언론 개혁의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담당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오랜 소신이었고 보도국장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대표인 사장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게 본질에 해당 더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장이 내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내정자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새로운 갈등 유발, 개혁의 어떤 모순이 심화되는 그런 일들이 예상되는 거죠. 가장 큰 고리인 사장의 적폐청산 의지, 언론 개혁의 자격 이런 것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직을 맡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후배들,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했고 보도국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언론개혁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국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은 회사 인사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회사가, 그러니까 경영지, 최고 경영자가 보도국의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인사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또 뭐 보도국만 언론 개혁의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맞아 이제 그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보도국장 하나 바로 세운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도국장은 정치부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중요한 보직 간부들, 또 앵커의 기용, 그다음 편집 뭐 제작진의 배치, 인력 재배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론 개혁, 보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치부장 저 사람이 더 좋아. 저 사람 시켜줘. 그리고 내게 인사권이 있으니 나는 정치부장을 이 사람을 시킬 거야. 당신은 운영만 하시오. 라고 한다면 따르거나 아니면 싸워야겠죠. 그리고 구체제, 최소한 9년 이상 이렇게 적체되어 온 뭐 인사 문제, 조직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최소한의 조직 개편이 따라야 돼요. 근데 조직 개편 권한이 보도국장한테 없어요. 그럼 조직 개편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죠. 사장이 안 들어주면 역시 싸우거나 수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보도국장이 보도국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중요한 간부로서 회사의 어떤 경영 문제, 인사 문제에서도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누릴 대로 누린 사람을 뭐 보도국이든 아니든 중용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청자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구체제가 노종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적당하게 무마해가면서 저항을 무마해가면서 간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용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어느 자리에 가든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싸움은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정한 성과로 드러나지 않고 회사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저는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선 클로징도 시민이 직접 합니다.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부입니다. 남지사의 발언은 이후 온갖 추측을 낳았습니다. 다음 날, 남지사는 수도권 규제 철폐와 초강대도시 육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남지사의 페이스북엔 경기도지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단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36번째 시선은 경기도민 권호연 씨의 클로징으로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 권호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임신한 아내의 출퇴근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건강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마쳤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저희 집이자 제 아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뜨겁게 달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SNS 글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보고 그 가벼움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넘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남경필 지사님이 다음날 진행되는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구제혁신이라는 토론회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으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목을 집중시키신 것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받기 위한 방법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뿐이었는지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홍보 방법은 광고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1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수장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일반인과 다르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따릅니다. 정치인은 말로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시민의 삶을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도내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입장 표명 글을 올리셨는데 사과보다는 자신의 발언을 합리화하는 모습에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사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초강대도시를 만들자는 주장 또한 공감이 안 됩니다. 이미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있고 국가자산 또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미 집값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도심 집중에 따른 문제와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초강대 도시를 만든다는 주장은 결국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선거에 활용하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으로서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선 패배와 탈당, 아들 문제 등으로 마음이 많이 급하시겠지만 아직 지방선거가 1년이나 남아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이슈 만들기에 치중하시느라 도정을 제대로 살피고 계신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거운동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도지사로서 도정에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진정성 있게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뉴스 시선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